특별 게스트가 빈트미치에 오신다고 합니다. 웃지만 웃지만. 하이. 안녕하세요. 어이구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니들의 싸움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가 빈트미치에 오신다고 합니다. 저희와 정말 내적 친밀감이 있으신 분이죠.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항상 안무영상 시안으로 많이 뵀던 분인데요. 오늘 리정님이 빈트미치에 와주신다고 합니다. 예. 오늘 다... 어? 저 오늘 리정님 같지 않아요? 어? 오늘 약간 리정님 많이... 많이 하시는? 어때요? 아 이거 상태를 모르겠네. 이게 좀 걸터쓰기에는 팔이 약간 팔이 났네. 아까보다 낫나요? 아까보다 좀 나은 느낌이긴 하네. 제가 요즘 후면 카메라 사는 되게 저번에 잘 성공을 해가지고 오늘도 어 나쁘지 않아. 제가 눌러야 하나. 이거 봐요. 웃기죠. 다급한 손길. 귀여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제 우울 버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꽤 귀여운 거 같죠? 이제 우리 좋아요. 신입 빈틈 파이터 빨리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정입니다. 딴딴, 둔, 딴딴, 셋, 넷. I'm gonna tell you I do what I do 모두 뒤에 1분 전 너의 표정을 툭 끝에쯤에 기분은 떨림 혹은 들뜸 가끔 불안하지 하지만 난 나를 믿을 뿐 적당히 하는 건 싫어 끝없이 늘어난 시선 즐기다 올 거야 실컷 결과를 알아 벌써 뭐 이건 1 plus 1 equals 2처럼 당연하지 잘 알잖아 this is how I roll 아 너무 안무 배가 이거 지금 진짜 아 나중에 밥 먹어요. 아 너무 배가 고파. 아쉽게도 리언이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리정님과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팬분들도 진짜 좋아해 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빈둥이도 얼마나 기대를 그러니까요. 했겠어요. 오늘 그 기대가 충족되셨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 보냈으니까요. 춤췄던 게 또 자꾸 생각난다 하면 이제 다시 챌린지 보고 아, 다들 믿기질 보고.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맞아요. 10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를 맞아요. 뭔가 오늘 한 번 더 있지에 실을 다시 입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생각보다 맞아요. 너무 고퀄리티로 나와서 맞아요. 저희도 맞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짧은 시간에 안무가 정말 고퀄리티로 짜주셨기 때문에 리정 언니 최고예요. 리정 최고자. 언니의 멋진 안무와 계속 함께할 빈틈있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세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파이팅! 시작! 이지 이미지 날자! 이거 리언이 합성해주세요. 자 리언 안녕 우리 소리야 이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게 가볍게 점프하면 나는 언니 좀 더 걸리더라도 점프 가벼운 점프가 낫다 생각해 어때? 솔직히 말하면 oh 있잖아
차에서 나와가지고 차 바로 앞에 차 차대 있는 거야. 다른 차 타서? 그래서 거기 탔거든. 근데 타서 이렇게 봤는데 그 트와이스 언니들 케이크 있잖아. 그게 앞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받으셨나보다 생각했거든. 김밥도 있길래 먹지 그랬어. 먹다가 갔나보다 애들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현 언니가 문을 딱 여신 거야. 죄송해. 근데 당연히 나도 누가 데일러 오신 줄 알고 안에 여기 타면 돼요 그랬더니 턱 끝을 지켜 올린 채로 바라지 듯한 에리 One and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오케이! 그러니까 소금 많이 가! 그냥 많이 더, 가! 더 그냥 그냥 더 편하게 하는 느낌. 더 노는 느낌이죠. 많이 가보자 고야야. 그러면은 많이 가보자 고야야. 가수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엄청 엄청 좋아하고 곡소리도 많이 했었잖아요. 10cm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리허설 때 잠깐 선배님이 노래 부르시는 목소리가 들렸었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40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And love, peace, peace, and love, peace, peace, love, peace가 두 가지야. Peace, peace, and love, peace, peace. Love. 어려워. 요즘 트렌드 너무 어려워. 근데 진짜 저희도 MZ 세대잖아요. 캐치업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진짜 휴대폰을 못하면 이 시대에 낄 수가 없어. 맞죠. 난 이거요. 난 이거 이거 저희 ICT까지만 해도 이거였어요. 저희는 춤출 때도 노래 이런 거 제스처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돼요. 전화? 하면 이거죠. 근데 사실 저희도 전화를 이렇게 맞던 시절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는 그 틱 하면 톡 하고 열리는 폰. 뭔가 전화하면 이거 생각나지. 저 10살 때까지만 하면 이제 터치폰은 있었어요. 쿠키 연하의 햅틱 롤리팝. 내가 어렸을 때 이거를 받아서 이게 익숙해가 아니라 뭔가 그 표현력에서 이거보단 이건 뭐야? 약간 싶은데 이건 누가 봐. 거울 보는 거일 수도 있잖아. 맞아. 아, 이건 뭔가 저는 셀피 느낌이에요. 그쵸? 나도 약간
각도에 맞아. Let me take a selfie. 이거는 약간 이런 so 느낌이야. So here's my number. 막 이런 느낌이야. So 딱 그런 느낌. ready, set, go. 원래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이거 어려운데 그래도 해주신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야 밥빙수야 창창 사랑해 사랑해 이제 좀 잘 맞네. 수야 밥빙수야 맞는 거 같아.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한 거를 놓지 마. 아니 이게 이렇게 하나씩 타고 내려야 되거든. 근데 이게 세상 안 돼서 계속 예지야 우유 나오고 인스타? 유니셀카. 아 유니셀카. 저 유니셀카 찍어. 근데 지금 말고 엄마냐? 깜짝이야. 지금 말고 나 왜냐면 렌즈 아직 안 꼈어. 렌즈 빨리 끼면 안 돼. 렌즈? 렌즈 나 이미 꼈단 말이야. 그러면 한 30분만 주겠어? 30분이나? 30분만 줘. 유나는 참을 수 있지? 유나는 못 참지? 빙수야 아빠 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빵 먹어야지. 나도 살고 싶어. 뮤직비디오 첫 방이라니. 심지어 대면 무대예요. 사람 진짜 많아요. 떨리요. 예. 네 오늘 유일하게 스케치북 와서 저희가 또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저희가 무대를 또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스니커즈 또 첫 무대였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언니들한테 너무 큰 힘을 얻은 것 같아요. GRSO 앞으로 노래연습 잘 실시해. 연아의 Kiss Me 잘 보셨나요? Kiss Me 지금 노래 엔딩이 한번 들어보시길 엔딩이 귀여웠어. 아무튼 너무너무 오늘 관객분들 좋은 시간 보내고 왔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활동 많이 빨개졌어. 자 그럼 개색과 끝내까지 이제 시작 시작 이제 이제 날라 개색과 안녕 활동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7월 15일 오후 1시에 공개될 이제 새 미니 앨범이죠. 체크메이트 발매 기념 트위터 블루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I'm happy to see you. Hola. 앞에서 Bonjour. Je m'appelle Lia. 한번 블루룸 라이브로 즐겁게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방송 즐겁게 보셨나요? 네. 네 이제 정말 활동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활동 건강하게 힘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좋아요. 네, 너무 떨려요 진짜. 이지 미지 날자 겟셋고. 어 이제 좀 잘 맞는다. 안녕. 뭐든 하면 된다고. 지내서 연락 좀 하고 살아.